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면 이 전통 문화원에서 할수 있는 뭔가 그런 의식이라든지 자세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예, 뭐,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더 좋은, 것을, 실천하도록 하고,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국 전통이 사라지지 않고, 이곳에서 살아서 연명하고,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, 우리 사장님은 하겠다고, 그런, 항상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이 문화원, 강원도 도청에서 이 문화원으로 지정돼 있잖아요. 그래서 문화원을 더 빛내기 위해서 우리 특히 적게는 강원도 또더 나가서는 한국, 코리아,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세계에 더 알리기 위해서 한국 전통 음식 체험관이잖아요. 또 한국 전통 문화원. 그래서 이 타이틀과 맞게 우리 사장님이 아주 좋은 한국 전통 음식을 더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